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에 머무르다 다육스테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느낌이네요. 저는 봄맞이 새로운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뿌리가 꽉찬한 2년 넘게 분갈이 안한 애들 분갈이를 해주고, 요즘 열심히 꽃대 올리고 있는 애들 꽃대 좀 잘라주고, 또 요즘 또 햇살이 강해지다 보니까 금종자 아이들을 여기로 싹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하나의 눈맞춤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풀분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풀분에 있던 뭘로들 싹다 화분집 찾아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창들 몇 개는 집에 들고 가고, 그냥 원래 당근에 팔라고 했는데 집에서 그냥 기르려고요. 그래서 풀분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풀분에 있던 국민이들도 좀 합식해서 새로운 집을 좀 찾아줬습니다. 요 아이들도 별로 키우고 싶진 않은데 남은 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창들 그래도 이쁘잖아요. 이쁜 애들만 남았어요. 새뿌리 받는 아이들. 그리고 콩분들. 방울봉랑이 너무 잘 자랐습니다. 요렇게 복스럽진 않았는데 입자리 많이 나왔어요. 요 아이도 찰스톤. 요는 화분이 이제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뿌리가 가득 차서. 야, 물 주고 났더니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 이름은 찰스톤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얘는 좀 많이 죽였던 애인데, 마지막 남은 얼굴 한 개를 콩분에 심었었는데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는 카라본인데 검붉은 손톱이 정말 멋있죠? 그리고 엄마께서 요거 보고 오늘 감탄하셨습니다. 요 아이 이름은 로망입니다, 로망. 밑에 자구도 많고요. 야, 저는 얘가 정말 너무 예뻐요. 프리메라. 요 밑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얼굴이 빵빵하죠? 옆에는 스타 마크고요. 블랙네일. 이름처럼 까만 손톱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시그린. 역시 콩분에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카카오 팁스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새집 찾아준 멀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초록초록하지만 그래도 풀분해서 뿌리를 잘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달달달 묵히려고요. 요거는 요렇게 심어줬고, 뒤에도, 야, 멋있다. 많이 통통해지고 커졌죠? 얘도. 얘는 색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쇼츠 영상 인기쟁이였던 애기소라. 야. 쇼츠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얼굴이 다글다글하거나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빨갛네요. 뭘로 얘가 제일 예뻐요. 얘는 분갈이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12시에 왔을 때는 꽃이 안 폈었는데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3시간 만이에요. 멋있네요. 그래서 여기 궁둥이를 하나 더 심어주려고요. 쇼핑하러 한번 잠깐 갔다 와야겠습니다. 요거는 파케피덤. 야, 올겨울에 많이 통통해졌어요. 얘네들도 두드리. 야, 제가 세수시켜줘서 백분이 많이 지워졌는데 그래도 통통하죠. 그리고 요 캐비어. 얘도 다글다글다글합니다. 그리고 제이드 스타. 얘는 제이드 스타라고 산 건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제이드 스타 얼굴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뭔가 에보니 같지 않아요?
몰라 몰라. 얘는 유아독존인가? 아닌데. 유토피아. 야, 색깔 너무 예뻐졌네요. 와, 요즘 후레뉴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야, 2년 다 돼가니까 진짜 예뻐지기 시작하네요. 헤르메스 있고요. 와, 디아 아담. 보글보글 이제 성장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요거는 그린 엔젤 스핑거래요. 이름은 그린인데 주황주황하죠. 요는 블레이드 러너. 이 블레이드 러너는 이뻐서 좀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수영이 아직 끈없어요. 요거는 앨리스 블루고요. 아, 너무 예쁘다. 얘는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2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 8천 원까지 하는 걸 봤어요. 1년 사이사이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요것도, 아, 물 주니까 너무 예쁘다. 얘는 브론즈 금이고요. 야, 얘는 코스모스. 얘도 가격 많이 내렸더라고요. 전좀 비싸게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 많이 착해 져서 엄마도 몇 포트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야, 러블리 로즈. 부케 수영이 참 예쁘죠? 뒤에 팅커벨이 너무 예뻐졌어요. 물 주기 전에는 뽀얀 핑크색이었는데 물 주고 조금 못생겨지긴 했는데 지금 너무 예쁘죠? 다글다글. 이거 석연 아금이고요. 얘는 핑크 프리티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루비 퍼피랑 그린인 이그마. 그리고 얘는 은 런던입니다. 얘는 댄싱 버드였나 그럴 건데, 야, 얼굴이 좀 커졌네요. 이쁘다. 얘는 프리티 우먼일 거예요. 얘도 뭔가 리터치를 해주고 싶은데 한번 리터치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블랙 펄입니다. 이야, 빨간 화분에 검은색 입장이 너무 멋있죠. 얘는 아이비 드랍이고요. 이름처럼 통통한 입장에 도돌도돌 나온 드랍이 너무 귀엽죠. 가까이서 보면 더 귀엽습니다. 얘는 사일로고, 야, 이 무지개 여신 너무 많이 묵었죠. 이 핑크 스텔라 제가 이거 쇼츠 영상에 올렸는데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색깔이 지금 너무 예쁜데, 그쵸? 주황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입니다. 얘는 호리진이고요. 아직 물들진 않았어요. 얘는 카시몽. 요 스타마크. 이야, 예뻐졌다. 홍포도가 약간 물들긴 했는데, 아직은 그냥 그렇습니다. 요 크리스피 뷰티들. 많이 빠글빠글하죠? 얘도 이쁘긴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요는 델리코키 있고, 아, 얘도 금종자인데, 아, 맞네. 이쪽으로 옮겼어요. 얘도 금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햇빛이 좀덜 들어온다 싶은 이쪽 구역으로 좀 금종자애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거 펌킨 새로 분갈이 해줬어요. 좀 목대 고사한 거좀 정리해주고 오목오목 모아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쁘네요. 요는 니카, 요는 크라우스고요. 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한번 더 봅니다. 얘는 아레투샤. 야, 이쁘다. 그리고 바닐라비스는 이제 녹빛이 좀 올라왔네요. 요 C플러스 있고. 옆에 이거 아가씨 너무 예쁘죠? 확실히 요즘 새뿌리는 금방금방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춤매. 야, 페리도트 너무 예쁘네요. 야, 예쁘다. 보석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애프터글로우. 얘는 근처에서 샀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외도로 한번 심어보고 싶었거든요. 얘는 파이브스타고요. 얘는 핑크 엘프, 너무 예쁘죠? 얼굴이 좀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버날랜스랑 블랙플리스를 최근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귀엽죠? 얘는 귀엽고 얘는 멋있어요. 금애들. 아 근데 원래 방울복랑금도 그좀 자리를 옮겨줬더니 오히려 이 자리에서 좀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아, 좀몇 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집시. 너무 딸딸딸 묵었죠? 이쁘다. 얘는 블루에프 백금입니다. 저기 뒤에 콩분들 멋인데 저건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